피부 깨끗해서 설마 여기 처음 보신 분 계세요? 어유 멋집니다. 네. 자 여기 일단 오십시오. 네. 느낌이 어떠세요? 여기만 와서는 잘 모르시겠죠. 아 이제 여기가 이기대 입구 전망대라고 하고요. 여기 위쪽이 정확하게 동생날 전망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망대입니다.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지도를 보면 왼쪽에 보이는 이 데크를 따라서 쭉 넘어가게 되면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져요. 그래서 뭐 걸음이 좀 빠르신 분들은 한 1시간 40분, 2시간 정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이제 길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W가 있고요. 광안대교, 그 뒤쪽으로는 광안리해수욕장,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이제 마린시티가 보이죠. 자, 마린시티 바로 오른쪽에 까만색 언덕처럼 보이는 게 동백섬이에요. 예, 동백섬이고 지금 자주색 불빛이 보이는 게 2005년에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. 예, 누리마루고요. 그 오른쪽에 자 낮은 동 두 개랑 높은 동 하나가 있는 게 LCT. 역시 LCT 몇 층인지 아세요? 78층. 78층에 또 없습니까? 예, 네, LCT 몇 층일까요? 67층 또 없습니까? 무슨 경매도 아니고 몇 층? 어, 하나만 더 드세요. 101층이에요. LCT가 101층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쪽에 마린시티에 두산 위버더 제니스가 80층입니다. 네, 80층.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은 무슨 산일까요? 강령산입니다. 강령산입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저기가 송신탑이에요. KBS, MBC, KNN이 저기 송신탑을 가지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계단 따라서 지금 작년에 저기 위쪽에 이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생날 전망대에 예쁜 조명들이 설치가 되었거든요. 저기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고 여기 차 출발하는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라가시죠. 오늘 파도가 너무 잔잔해서 좀 그런데 여기가 파도가 조금 있는 날이면 밑에가 자갈이에요. 그래서 파도가 치고 돌아갈 때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진짜 예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고 지금 저쪽에 보면은 조명 섞여 있는 저기가 동생만 전망대입니다. 자, 같이 가보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길로 가면 이기대 해안 산책로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AR 다이노 투어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저기 아래쪽에 포토존이 있어요. 자, 포토존이 총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저 포토존에 딱 서면은 광안대교와 마린시티가 딱 들어와요. 저 원 안에.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좀 찍으시고 조금 쉬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발하는 시간은 지금 44분이니까 10분에 출발할게요. 8시 10분에 시간 더 드릴까요? 네, 그럼 8시 10분에 출발하는 걸로 하고 또 빨리 오시면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유롭게 보시고 8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.